최근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하려고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언론 브리핑에 나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러시아가 북한에서 전쟁에 사용할 포탄을 샀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Yes, we do have indications that Russia has approached North Korea to request ammunition. 네,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구매한 무기 종류와 규모 등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며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는 이란에서 군사용 무인 항공기를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고 앞서 뉴욕타임스도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황이 러시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